자, 셔플.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생각했나요? 그 코끼리는 가볍다? 세 가지 중에. 1번은 비동사. 2번은 하다시라서 두 더즈. 3번은 양념시. 배운 순서대로 비동사 am, is, are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하다시가 있어서 두 더즈가 숨어 있다가 뭐 don't나 doesn't 만들고 이런 거뭐 do you 뭐 이런 거 양념 시 will can should 이런 것들 중에서 1번이고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이 elephant is light. 오케이, 지우한테 계속해서 관찰되는 게 뭐냐? The elephant, 앞만 길어봤자. They. 그 they is입니까? 이겁니다. am is are를 정확하게 못 고르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코끼리들은 가볍다. The elephants are light. 묻는 말,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Are the D라고 읽어야 돼요. elephant 할 때. 좀 들어볼까요? Are the elephants late? Are the elephants light? 하고 얘는 더가 아니고요. D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어떨 때 THE를 더라고 읽고 어떨 때 D라고 읽나요? 자, D라고 읽는 경우는 뒤에 모음 소리가 올 때입니다. Elephant 할때 에 소리 모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the elephant가 아니고 the elephant예요. 자, 이렇게 물었는데 아니야. 그 녀석들은 무거워라는 대답이죠. 아니야. No. They 자고 이거 빼먹습니다. They are heavy. 이렇게 얘기하죠. No, they 아니고 heavy 잘못했네. They are heavy. 맞습니까? No, they are. 일단 뭐 no, they aren't 라고 대답하고요. 아니야, 그 녀석들은 가볍지 않아. No, they aren't. 뒤에 생략된 말은 light. They aren't light. 그 다음에 they are heavy.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Light, heavy 반대말. 오케이, 계속해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세 가지 중에서 양념치죠. 그러면 그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The leaves will fall. fall의 뜻이 뭐니까? 떨어지답니까? 떨어지는입니까? 떨어지는. 그럼 비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Will be fall입니까? Will fall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fall의 뜻은 뭐예요? 떨어지다죠, 떨어지다. 하다시니까 비 필요 없습니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듭니다. The leaves will fall. 첫 단계, 나뭇잎들이 떨어질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오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네, 앞만 길어봤자 할수 있으니까 앞만 길어봤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떨어질 거야. 라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떨어질 거야. When에 대한 대답. 10월에 언제 10월에 그런 답이었죠.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They fall in Octob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왜 여기다 will을 안 넣는 걸까요? 언제 떨어질 것이니라고 물었으니까 그것들이 떨어진다 그래요. 떨어질 것이라고 대답해요. 그럼 당연히 will이 있어야죠. They fall이 아니고 they will fall이죠. 그렇죠? 오케이. 두 문장 연속해서 선생님이 틀린 부분 지적했습니다. 오케이. 앞에 코끼리들이 무거운, 가벼운가요? 라고 물을 때는, The elephant's day인데 day is 한 부분. 그 다음에,
elephant가 아니고 the elephant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선 대답에서는 왜 will을 빼는가? will을 넣어줘야죠. 세 번째,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는 표현.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누가? 우리가 뭐 한다? 오케이. 필요하다죠. 누가? 우리가. 자, 문장을 끊을 수 있다는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거는 무엇을 도움을 얘는 하다죠. 우리가 필요하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누가다나 우리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한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뭡니까? 1번, 비동사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we are . 자, 지금 필요하다라는 하다시를 배웠는데 그걸 보고 있죠, 지금. 필요하다는 need입니다. need. 그리고 1번이 아니고 2번이 되고 나니까 필요하다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e are 쓸일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뭐다? we need. 누가 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은 we need help. 그러면 묻는 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가요? need help 되겠죠. 아, are we in need 했네요. Are we in need? 오케이. 자, 여기서 뭐 했냐? in need라는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어떤 시를 썼네요. 도움이 필요한. Are we in need? 도움이 필요한이란 어떤 시니까 We are in need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묻는 말 Are we in need? 했네요. 자, 선생님이 need라는 하다시를 가르쳐줬는 줄 알았는데 in need라는 어떤 시를 가르쳐줬네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We need help라고 해도 됩니다. Do we need help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될수 있어요. 자, Are we in need? 했는데 그러면 도움이 필요하면 Yes, you are. 그렇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은 도움이 필요하다. 이랬죠. 도움이 필요 없어. 아니야, 너희들은 도움이 필요 없어. 그렇죠. No, you aren't in need. No, you aren't. 라고 해도 되고요. Okay, are we in need? 살펴봤고,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표현. 그는 무엇을 만드는 중인가요?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뭘 써야 될지. 2번. 그래서 무슨 시 들어있는 경우? 하다시가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 누가 그는 뭐 한다? 만드는 중이다. 그는 만드는 중이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makes. 오케이, make의 뜻이 만들다 아닌가요? 그렇죠. He is making고 1번이 아니고, 아 참참, 2번이 아니고 1번이죠. 좋습니다. 만들다가 만드는이란 어떤 시로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럼 첫 단계, 그는 만드는 중인가요? Is he making? 문장 완성.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어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습니다. He's making 아이스크림이었죠. What is he making? He's making 아이스크림. 비동사가 있어서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중이니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1시에 점심 먹어요 라는 표현. 세 가지 중에서 뭔지 결정했나요? 그래서 몇 번째 배운 거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1시에 점심 먹는다는 표현 영어라면 We eat lunch at 1. 그렇죠. 누가 다 하다시 들어있죠. We eat lunch at 1.
그러면 우리는 1시에 점심 먹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하면 되겠고,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지 않는다고 싶으면 우리는 1시에 점심 안 먹어요. 그렇죠. We at on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요. at one은 무슨 뜻이니까? 1시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라고 어울려요? 언제랑 어울리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 라고 우리가 얘는 you로 안 바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점심 먹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그렇죠. When do we eat lunch? 여기 있던 to가 when으로 when 만들어서 제일 앞으로 궁금한 거 제일 앞으로 하고 얘는 do we eat? When do we eat을 만들면 된다. 오케이, 잘했고요. 계속해서 여섯 번째. 그녀가 그 책을 읽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몇 번째 문장, 몇 번째 종류? 두 번째. 그래서 그녀가 그 책을 읽는다.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She reads에요. She reads에요. 그렇죠. She reads the book. 하면 되겠죠. She reads 누가다. 하다시 들어가서 does가 숨어있는 문장. 그러면 그녀가 그 책을 읽지 않는다는? 그렇죠. She doesn't. 여기에 이게 S를 달고 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n't 만들고, 또 S가 빠져나왔으니까 doesn't read. She doesn't read the book. 그러면 그녀는 그 책을 읽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Does she read the book? 그렇죠. The book은 그 책이라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루고? 그렇죠. 무엇과 짝을 이루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었다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What does she read? 라고 했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의 아버지께서는 아이스크림 만드세요. 세 가지 중에서 정했나요? 두 번째. 그래서 뭐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의 아빠가 아이스크림 만드신다. My dad. 그 다음 뭐? 그렇죠. Makes 아이스크림. 누가 다. My dad가 makes 하신다. 뭘 만드시는데? 아이스크림. 그러면 여기에 아이스크림은 아이스크림. 여기 누가 다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겠죠? 그쵸?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너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시니? 라고 물었겠죠. 그래서 너의 아빠는 무엇을 만드시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oes 그렇죠. What does your dad make? 오케이. 잘했고요. 여덟 번째 문장. 너는 행복하니?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고 너는 행복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you happy? 비동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부 다 누구 때문이다? happy의 뜻이 뭐기 때문이다? 그렇죠. 어떤 시니까. 오케이. 자, 이제 좀뭘 배우고 있는지 잘 균형을 잡고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오케이.